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와인 라이프의 시작, 양갱입니다. 오늘은 3만원 미만의 가성비 충만한 와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전지적 가성비 시점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의정부점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의정부점은 좀 규모도 크다고 하고 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지점이었는데 좀 기대를 안고 갔어요. 이제부터 코스트코 의정부점의 와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와인을 골랐는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팩와인이구나 이거는. 이거 팩이야 팩. 여기 보면 뚫으면 그 정수기 코크같이 생긴게 나와. 이걸 따면 은박같은 비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와인을 내가 따라 먹으면 그만큼 쪼그러들어 점점점. 병은 그게 안되잖아. 은박이니까 되는거야. 공기가 이 안에 안들어가서 산화가 잘 안되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이런거는 4리터야? 그럼 엄청 싼거긴 한데 이거 주둥이가 넓어서 그 진공펌프로도 안돼. 진공펌프? 이건 무조건 따면 다 먹어야 돼. 모스카토인데 가격이 싸네. 보통 모스카토인데 내가 얼마나 단지 알 수 없다 그럴 땐 알코올 도수를 보면 돼. 보통 5% 기준으로 당도가 나뉘는데 얘는 지금 9%잖아 그지? 네. 9%면 조금 덜 달다고 봐도 돼. 이제 모스카토 다스티. 품질이 이제 이건 품질이 좋아지죠. 일단 품질이 기본빵은 해요. 이태리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달콤한 맛을 지닌 모스카토. 가격은 13,990원. 여기는 어떤 리스트가 있나 보시죠. 요건 처음 보네. 비방코 리와리저르바. 경보형도 좀 독특하고 그 수입원을 본 KNJ 와인 스피리치인데 만약에 백레이블이 KNJ 와인 스피리치다 근데 스페인 와인이다 그러면 일단 믿고 마셔도 돼요. 여기가 스페인 와인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버릴 게 없어요. 초이스가 아주 좋은 수입사 중 하나거든요. 요거 좀 새롭네요. 켄달 잭슨도 좋고. 와, 뭐 1865가 저번 달인가만 해도 23,990원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31,490원. 제가 아까 한번 훑어봤는데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요. 이야, 저한테는 이게 아주 애증의 와인. 프릭쇼. 뿌띠뿌띠. 제가 엄청 애정하는 와인인데 얘는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먹어본 건 아닌데 샴페인이네요. 근데 가격이 이 가격이면 이거 드세요. 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먹으면 더 싸. 일단 검증된 것부터 드시는 걸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콩쿠걸 여기 있네요. 의정부점이에요. 코스트코 의정부점. 그리고 캔들스킨 차르도네 29,990원. 가성비 좋습니다. 화이트 좋아하시면, 좀 오키한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요거는 가끔 보이긴 하는데 궁금했는데 보니까 요거를 따내면 이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병으로, 빈병으로. 레벨 것도 마찬가지고 한 저번에도 좀 아쉬웠던 몬테살코 매그넘 보시면 인기 없는 까르미네르가 한 병이 28,990원인데 가장 메인인 까시오가 매그넘인데 45,990원이에요 가격 진짜 좋은 거죠. 요거 한 방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추천. 체사리 아마로네인데 체사리가 저 비싼 가격이 나오기는 해요. 저 가격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장터가예요. 장터가. 여기는 보니까 상식가인 것 같아요. 상식가. 네, 상식가로 저 정도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드시고 싶을 때 찐한 와인 생각날 때 한번 저것도 드셔보세요. 뭐 요 정도면은 여기 와인 리뷰는 거의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는 양평점보다 많은데 눈에 확 띄는 리스트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와인을 고르셨죠? 제가 이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자, 이름은 프릭쇼라는 와인이고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96% 정도 되고요. 뿌띠시라가 약 4% 정도 들어있어요. 알코올 도수는 14.5%고요. 빈티지는 2016 미국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 프릭쇼 아시는 분 많죠? 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코스트코에서도 아주 유명한 와인인데 야, 이게 정말 놀랄 노짜예요. 이 와인이 23,990원이면 그냥 이게 빠르트 단위로 떠와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이게 뭐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원래 수입하던 수입사에서 이걸 팔 때
5만원. 5만원 할 때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가성비 좋다고. 5만원 주고 먹어도 가성비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완벽한 팩트. 왜? 제가 이거를 국내에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가격이 아주 합리적으로 변하면서 저변이 넓어져서 또한 또 기뻐요, 저도. 이 좋은 와인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인이 좀 단단해서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디켄터에 옮겨놓은 지 한 30분 됐나요? 1시간 됐나? 꽤 오래 지났구나. 1시간 정도 됐는데 1시간 지난 와인을 시음하면서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돼. 하, 심어 허물하고. 아, 진짜 대박이다. 얘는 진짜 완전 물건이야. 데일리 와인의 미덕이라고 하죠. 데일리 와인에서 나는 너무 좋은 향 중에 하나가 저는 연유향이라고 생각해요. 연유향은 너무 직관적이고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들어주는 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유향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고 있고요. 아, 과일향이 이 체리향이 나는데 이 체리를 먹기 힘들잖아요. 씨 까야 되니까 먹으면서. 씨를 다 빼고 한 30개를 모아서 입안에다가 넣고 완전 잘 익은 체리 있죠? 입안에다 넣고 막 씹어 먹으면 이 맛, 이 향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말하면서도 침이 계속 고여. 너무 좋아, 향이 진짜. 이게 찌긴찌긴 하니까 튀는 알코올기도 싹 빠지고 탄닌도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산도도 딱 잡혔어, 정말. 찌르는 산도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먹잖아요. 보통은 입안 한번 싹 감싸고 삼키면 입안에 타액 침 때문에 와인의 맛이 싹 씻겨 넘어가잖아요. 얘는 아니야. 이게 한 10겹은 코팅된 것 같아, 입안에서. 그래서 침을 삼켜도 계속 이 와인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파워풀해, 와인이. 이게 어떻게 23,990원이야. 내가 봤을 때는 5만원 이상 받아도 전혀 이거 안 먹을 만한 와인인데, 코스트코 가격이 진짜 해장거죠. 와, 향 대박이다, 이거. 향만 맡아봐. 정말 내 말 거짓말이 아니야. 완전 폭발적이야, 진짜로. 진하다 못해 폭발하는 느낌이야. 와, 이거 엄청 향이 많이 나네. 이게 진짜 좋은 와인이야, 얘가. 이게 23,990원에 팔릴 와인이 아니야, 얘는. 지금 이 향을 이 정도 만족감을 준다는 것만큼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와인인 거예요. 여기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비비너 4.0점. 비비너 4.0점이면 어느 정도의 그 높은 점수라는 걸 알고 계시죠? 미국 비비너 평균가가 지금 저 21,000 얼마예요. 미국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얘가 어느 정도 명성이냐면, 제가 미국에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 현지인들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몬테스 알파보다 얘가 더 유명하대요. 얘가 리스트에 안 올라간 레스토랑이 없을 정도래요. 거의 뭐 미국 국민 와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건 맛과 향이 좋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제가 추천을 안 해도 그만큼 명성 있는 와인이거든요. 하, 향이 진짜 폭발적이야. 대박이야. 이제 또 다른 향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삼나무향. 사우나의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나는 그 나무향. 그리고 초콜릿 향. 근데 초콜릿이 딱 가나 초콜릿이야, 그냥. 뭐 이런 고급진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콜릿. 뭐 쓴맛 안 나는 거. 딱 그 향이 나고요. 연유향 아까 난다고 했죠? 그리고 체리향이랑 자두향이 엄청 진해. 정말 막 응축한, 아주 진한 그런 알코올 도수가 14.5%인 만큼 진하고, 그 완벽한 풀바디라기보다는, 완벽한 풀바디가 10이라면 얘는 한 8 정도. 그래서 또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아요. 먹기도 너무 편해. 이제 디켄터에 있는 거 시음을 해봤으니까 이제 보틀에 남아있는 거, 병에 남아있는 거 한번 따라서 시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이거다. 병브리딩이 맞다, 얘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먹어봤잖아요. 제 기준에는 병이 맞는 것 같아요. 오픈만 해준 상태로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오픈만 하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드시면 지금 딱 적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시는 도중에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꼭 디켄팅 하시려면 급하다, 20분 디켄팅 난 필요 없어, 좀 섬세하게 먹을래, 그러면 오픈만 하고 1시간 반, 그게 딱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쇼를 드실 때는 진한
아주 헤비한 그런 음식과 같이 드셔도 돼요. 뭐 양념이 들어간 스테이크나 저기 코스트코 가면 폭립 있어요. 조리 다 된 거. 조리 다 된 폭립 있거든요. 그 폭립이랑 드시면 금상첨화죠. 지금도 맛있지만 폭립도 맛있겠죠? 합치면 제 3의 맛이 나요. 더 맛있는, 없는 맛이 생겨나서 이 와인을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폭립이랑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집중하세요. 네, 이거는 어디 가도 물어봐도 안 알려주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얘기예요. 직접 당사자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네, 완전 팩트. 이 와인이 예전에는 신가라는 와인 수입사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얘가 소비자가 행사가 5만원 정도에 풀렸고 정말 가성비 뛰어난 와인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 완전 대박 와인 수입됐다. 정말 막 엄청난 난리가 났었는데 한 1년 갔나? 한 1년 만에 그 코리아 코스트코에서 이 데이비드 와인을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코스트코에서 수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야, 우리는 한국에 파트너가 있어.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캔슬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수입사는 아, 고맙다. 역시 파트너십이 강하니 너네가 더 많이 팔아줄게 이랬는데 코리아 코스트코에서 본사를 연락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수입하고 싶은데 걔네가 싫대. 그랬더니 코리아, 이제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마이클 데이비드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마이클 데이비드는 미국 코스트코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프레스를 강한 거죠. 야, 한국에 니네 이거 안 주면 미국에 다 빼버린다? 이제 바로 꼬랑이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파트너한테 연락,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 코스트코 없으면 굶어 죽어. 안 돼. 코리아에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코리아 코스트코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고요. 벤더사를 통해요. 코스트코에 벤더를 대행해주는 수입사가 있어요. 그 수입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야, 뭐, 싸봐야 얼마나 싸겠냐. 마진 많이 남기겠지. 그랬는데 가격이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거 뭐 와인 먹는 사람들 완전 땡큐죠. 네. 코스트코가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와인에 욕심 많고 조예 깊은 코스트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와인을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만큼 와인이 맛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와인을 뺏어온 거거든요. 상도는 아니지만. 어쨌건 결과는 우리들은 이 좋은 와인을 예전에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 예.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만 아는 걸로.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팩트예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양갱TV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 대신 우리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런 얘기들은 말 안 하고 얘기해 줄 거야. 이 프릭쇼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저는 단언 건데 슈퍼데일리다. 슈퍼데일리가 뭐냐? 데일리 와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루에 한 병씩 마셔도 부담이 없을 만한 가격대.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2만원 중반대면 충분히 데일리 와인이 들어가거든요, 범주 안에.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슈퍼데일리다. 왜? 5만원에 소비자들한테 팔릴 때도 그때도 가성비 좋다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값도 안 돼. 그럼 뭐 말할 게 있나요? 그냥 얘는 데일리 중에서는 슈퍼데일리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얘는 보이는 대로 아무 정말 생각 1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레드와인 먹고 싶다? 그냥 집으시면 돼요. 코스트코 가서. 가격도 보니까 거의 그 가격 뭐 지점마다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냥 뭐 23,990원? 설령 이 와인이 29,000원, 3만원 간다 해도 집으세요. 그 가격대에 얘를 이길 와인은 없어요. 이상 코스트코 의정부점 전지적 가성비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